안녕하세요. 주얼리 성형외과 황수진 원장입니다. 보통 이제 마취를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지느냐, 뭐 뇌 손상이 있는 거 아니냐. 우리 성형외과는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제 소화 마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마취제라는 건 어차피 한번 들어가서 다 대사 과정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영구히 남아가지고 뭐 손상을 준다든지 뭐 후유증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속설로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술은 어차피 이제 간이 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수면 마취제나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혈관으로 쓰는 약제도 대부분 간에서 다 해독을 해서 배설이 되는 과정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. 수술 전에도 금주, 금연 그거를 꼭 지켜주시라고 하는 게 최대한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최소 3일 전 아니면 더 길게는 뭐 일주일 전이라도 금주가 가능하시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신 마취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술이잖아요. 그리고 투여되는 약제도 더 많을 거고 통상적으로는 시간도 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단한 수술에 비하면은 금주 기간도 더 길면 그게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취 약제가 더 많이 들어가요. 수면 마취라는 게 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.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많이 들어가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실제 교과서에서도 이 범위가 되게 넓게 나와 있어요. 약 농도 그 범위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체중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세팅된 양이 있는데 그거를 주입하고 환자 반응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증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. 마취 중간에 깨는 거 예전에 영화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전신 마취는 저희가 호흡기계를 통해서 흡입 마취제로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면 마취는 혈관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취 약제가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면 마취는 사실 약제나 개인 차이에 따라서 뭐 그 의식의 소실 정도가 뭐 얕은 마취, 뭐 깊은 마취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수술 중에 깨서 그 상황을 뭐 끝나고 기억한다든지 이런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수면 마취 경험상으로 보면 환자분들마다 그 약 농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. 체중이 똑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얕게 주무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똑같은 용량에 좀 더 깊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. 환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 환자분들마다 마취약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약간 잠꼬대 하는 듯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주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수술 중이나 후에 저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거든요. 환자 호흡이 이제 잘 돌아와야 되는지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손가락 발가락에 그 모니터를 달고 저희가 체크를 해요. 근데 매니큐어는 색상에 따라서 간섭이 너무 심하거든요. 특히나 어두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소 포화도보다 더 낮게 체크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열 손가락 다 지우시기 힘드시면 최소 한 두 개 정도는 꼭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